12시에는 과연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? 꼬마는 침대 위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자녀도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애견 어디 있어? 저기 널브러져 있어. 어디? 아, 애교만 유일하게 잠을 안 자고 아직도 병뚜껑에 미련을 갖고 있어요. 애교야, 잠 좀 자면 안 될까? 죽으면 평생 잔다. 10시에 놀았지만 애교는 지치지 않습니다. 잠깐만 이렇게 했는데도 격렬한 반응을 보이네. 너무 좋아해. 얘는 아마도 전생이 페트병이었나 봐. 자기 짱 찾았어. 그렇지. 애교야, 넌 페트병이었어. 애교 좀 자자. 응? 좀 자자고. 그러면서 놀아주고 있어. 그러니까. 노예, 노예. 이게 바로 집사의 삶. 1시가 됐어요. 애들이 뭐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. 이렇게 놀고 싶어? 근데 지금 1시야, 1시. 1시엔 뛰면 안 돼. 그리고 내가 다른 날 1시에는 또 잘 수가 있잖아. 자면 그때는 애교를 못 놀아주는 거잖아. 아침에 놀자, 아침에. 응? 그러면 다른 거 재밌는 거 해볼까? 잠깐만. 새벽 2시입니다. 고양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? 토끼랑 자냐는 여기에 있어요. 토끼는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배를 만져주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.
3시가 되었습니다. 고양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? 자냐는 바로 옆에서 자고 있어요. 열심히 고양이용 비디오를 보다가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. 토끼는 아까 있던 자리에 계속 있는데 자세가 무슨 자세지? 기예를 하고 있습니다. 완전 오징어가 됐어요. 목소리가 안 나. 자니야. 엄마 먹고 싶어서 왔나 보다. 그치? 얘들아, 싸우지. 다시 7시가 됐는데 아이고 8시입니다. 애교가 왔네요. 애교야, 사랑하는 애교야. 엄마 집사도